우리 열심히 마지막 친구. 저도 문화재. 안녕하세요. 권다리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요. 아,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KCPC의 50년 그 역사에 어떠한 마일스톤,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historian, 역사를 잘 아시는 KCPC의 담임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KCPC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 텐데. 예. 목사님 발음을 한번 해주세요. KCPC요? 네.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영어로 KCP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되게 기니까 네. KCPC가 더 낫습니다. 네, 맞아요. 예. 목사님, 마일스톤. 저는 이제 영어로 마일스톤인데 이제 중요한 네. 일들 네. 50년 동안 해온 것들에 네.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KCPC 지난 5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가 수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마일스톤, 랜드마크를 몇 가지를 좀 나누자면 네. 굉장히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KCPC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시드 선교회, 네. SEED, 시드 선교회를 세운 교회가 KCPC입니다. 아, 30년 정도 전에 네. 시드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약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고 네. 모든 성도님도 참 선교 열정입니다. 그래서 네. 팬데믹 전에는 해마다 한 300명 또 더 이상 국내 국외로 단기 선교로 파송을 네.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고 또 파송을 하고 있는 선교가 아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역사도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세대보다도 오히려 10년이 더 멋진 날이 펼쳐지도록 그 정신이 우리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또 네. 교사들을 발굴해 나가고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다음 세대란 이름이 늘 우리에게 강조되는 이름이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네. 해마다 하나의 모토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모토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였고 One Man Vision 그렇습니다. One Man 네. Vision이고 두 번째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원맨 비전 그러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이민 교회로서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부르면 간다. 네. 누구든지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온 목회자들이 집중해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교회. 그게 아마 우리 교회의 중요한 흐름이라 볼 수 있겠고 네. 미래지향적으로라면 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교회들 그리고 미주천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역할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KCPC는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과거에 했던 것들도 물론 소중히 여겼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권의 미래들 또 다음 세 미래를 염두에 두고 리더십도 그때 그게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CPC의 제일 첫 번째 목사님 네. 그리고 언제 이 교회가 개척을 했었나? 네, 당연히 알죠. 아세요? 1973년 네. 11월 4일 네. 윤명호 목사님 윤명호 목사님 윤명호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아니, 이혼성 목사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아마 반 이상의 성도님들은 이혼성 목사님이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윤명호 목사님께서 4년 정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네.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고 그때도
꽤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 트랜지션 기간에 많이 빠져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당시 때 사진을 보면 네. 100명이 넘는 성도님이 함께 사진 찍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인사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경건한 교회 세워서 그때 한인의 영적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게 1973년도 역사였고요. 네. 그다음 우리 다음 목사님들이 대를 이어서 사역을 했죠. 그렇죠. 그 처음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아니었고 네. 뭐였죠? 한인장로교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시 때는 이름이 네. 한인장로교회에 오다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4년을 목회하시고 뉴저지로 떠나시게 되었고 네. 그때 4년에 오신 분이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이원상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원상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예, 예. 26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원상 목사님. 그리고 나서 이원상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또 이제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우리가 비엔나 루인스빌로 네.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비엔나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오셨는데 네. 목사님이 26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참 교회가 너무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네. 목사님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뭐 누가 보더라도 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네. 목사님을 떠올리곤 하는데 목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 기도. 네. 맞아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앉으셨던 그 자리가 네. 지금 여전히 비엔나 교회 가면 그 자리가 남아있고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 네. 삶으로 예, 예. 나타나신 분이시고 매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신 기도의 삶이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하셔요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손주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네. 참 훌륭한 기도의 용사셨고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그때는 참 아픈 이민자들의 삶 아닙니까? 네. 한 분 한 분을 다 신방하셔서 진짜 영적 아버지가 되신 거죠. 요즘은 네.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영적 아버지의 역할 또 가장의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닦아주는 목자 역할 그걸 다 감당하셨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영자 사모님 함께 네. 그렇게 하신 기도 용사고 또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세요. 네. 강옥화 군사님이시라고 네. 그분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네. 심지어 1년 기도가 아니고 천일 기도 천일을 1000 days를 네. 그렇게 기도로 하셨던 기도의 어머니 102세 때 돌아가셨는데 건강히 잘 계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 병원에 가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하시고 축도하시고 아멘 하시고 주님께 가셨어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beautiful입니다. 진짜 amazing and beautiful.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그 스토리 감사합니다. 처음 왔을 때 뵙고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네. 아주 조용하시고 네. 아주 그냥. 저하고 완전 반대. 그렇죠? 저는 완전 뭐 불이라면 거기 네. 목사님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왜 물입니까? 네, possible, you know. 근데 그런 분이 맞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목사님은 진짜 불 같다 했는데 진짜 목사님 불 같았어요. 윤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물이라 표현하시는데 진짜 맞습니다. 네.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 네. 목사님은 상류에서 막 굽이치는 네. 그런 그센 파도 같은 물이라면 목사님은 저 대양에 깊은 고요가 있는 네. 그런 물이라 보시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26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참 좋았던 것은 2003년도에 우리 교회가 미국 전역에 수십만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5만 3천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13개를 뽑아서 책으로 내었는데 그게 Breakout Church라는 맞아요. 책인데 한국말로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 배경에는 목사님의 아름다웠던 목회 여정이 녹아져 있죠. 그게 목사님. 참 자랑스러운 우리 네. 교회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이야기 네. 듣고 네. 거기에 나온 대로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선교에 대한 네. 엄청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에 집중을 했고 선교의 네. 중심이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원상 목사님 다음은요? 다음은 우리 노창수 목사님이신데 그렇죠. 노창수 예. 목사님께서는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는데 예.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래서 소그룹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네. 그전에도 소그룹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구역
예비해서 예. 많은 사람이 성교회라든가 구역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역사가 10년 동안의 사역이셨고 그다음 목사님께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 하나는 네. 우리 센트빌 성전으로 이전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아름다운 네. 교회 그리고 건물을 대단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 예배당을 잘 지어서 성도님들 네. 하여금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건축상까지 받았던 이런 네. 교회인데 목사님 참 많은 세월 힘드셨을 텐데 긴 세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1, 2, 3, number 4. 4 is here. 4대 목사가 이제 전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 제가 예. 10년 동안 교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네.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제가 특강 하나 하러 왔다가 우리 네. 순장님들 네. 특강 하나 하러 왔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흑된 거예요? 맞습니다. 흑된 거예요. 그게 바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흑됐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KCPC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목사를 좋은 목사로 만들어가 주시는 이런 교회 네. 연약한 목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 밑에서 아래에서 부목사로서 있었을 때 9년 동안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디벨로핑 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 아, 그래요? 교수님에서 이제 진짜 담임 목사님으로 네. 이제 처음에서 9년, 네. 10년 동안 해오시는 것을 너무 많이 배웠고요. 네. 너무 좋았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 지금도 뭐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아직까지도 배워야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늘 고마움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만, 부정한 사람을 인내해 주시고 또 디벨롭 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해요. 네. 목사님의 기대. 네. 50년 지금 지나왔는데 50년 후는 어떻게 네. 될까요? 네. 그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아, 뭐 우리가 we don't know about tomorrow. 그렇죠, 내일은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참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오늘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라고 봐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불지니아는 약 100여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는 것 그래서 표현하기를 제가 우리 교회가 거대한 거목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위에 울창한 숲을 이루는 교회 네. 그리고 미주 전역에 한 3천 교회 정도 있는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이민교회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교회 그걸 두고 우리가 글로컬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네. 이루어져 나가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하나의 비전이고 네. 역시 지난 50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의 교회가 그때 찬란했던 KCBC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오히려 복음으로 빛이 나고 더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류 목사님과 KCPC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저도 문화 책임을 지켜요.